얄타락 수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선요리제법 방신형이고요. 1934년 42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. 계란 우유 수프라고도 합니다. 원문. 계란 재료는 우유 2호, 밀가루, 대시일, 계란 1개, 물 1호, 버터, 다시일, 옥조 1개, 버터를 남비에 넣어 녹이고 파를 썰어 놓고 완화에 익혀서 밀가루를 넣고 잘 섞고 더운 우유와 물을 차례로 넣고 잠깐 끓여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서 체를 걸러서 계란 황미를 잘 풀어서 조금씩 저어가며 부어서 섞어가지고 먹는 것이니라. 이것은 자양분이 풍부한 고로 놀지 않도록 숯불의 가감을 적당히 하여야 하나니라. 번역문. 재료 우유 2호, 밀가루는 큰 숟가락으로 1개, 달걀 1개, 물 1호, 버터 차 숟가락으로 1, 양파 1개. 버터를 냄비에 녹이고 파를 썰어 넣고 약한 불로 익혀서 밀가루를 넣고 잘 섞는다. 그리고 더운 우유와 물을 차례로 넣고 잠깐 끓여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서 체에 걸러서 달걀 노른자를 잘 풀어서 조금씩 저어가며 부어서 섞어가지고 먹는다. 이것은 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녹지 않도록 불의 세기를 조절하여야 한다. 조리법 1. 버터를 냄비에 녹이고 파를 썰어 넣어 약한 불로 익히다가 밀가루를 넣고 잘 섞는다. 2. 더운 우유와 물을 차례로 넣고 잠깐 끓여서 소금으로 간을 맞춘 후에 채 거른다. 3. 달걀 노른자를 잘 풀어서 조금씩 저어가며 붓고 섞어서 먹는다. 양분이 많아 녹지 않도록 불의 세기를 조절하여야 한다. 조리기기는 냄비 채입니다.